죽고 싶다 진짜.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 빅터가 고장난 관계로 고장났어요. 그래서 망쳤어요. 오늘을 되도록. 아, 오늘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너무 나 뭐야? 정해진. 네, 준비된 모습 다 못 보여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CNBLUE에서 리더이고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종효아입니다. Making the Artist가 무슨 뜻이죠? 대답해주세요. Making the Artist. 아티스트를 만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를 만들어주시는 프로그램. 오늘도 고경 씨 찾아오셔서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서 일은 앉아. 제가 재즈 라이브가 제일 힘든 게 드럼인 거죠. 그때 수련 없을 때 제일 힘들어. 수련 없을 때 대박이야. 아, 잡혀서 100kg 되겠지. 진짜 앰프 때문에 그래. 진짜 그때 생각하면 힘든 거야. 내가 근데 며칠에 간 거야? 기억이 나? 며칠에 일본에 간 거야? 기억나. 내 생일 전. 내 생일 전 그거 확실해. 6월 25일. 오! 6월인가? 왜냐면 내 6월 22일은 제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28일은 제 생일인데? 28일 제 생일인데 그걸 다 못, 축하 못 받고 떠났대. 일본 가서 첫 스트리트 라이브 길거리 보내는 어디인지 기억나는 사람. 첫 라이브 어디? 어. 종현 어디? 요요기 공원. 아니었어? 나요! 어디로? 신기구역! 역시 이 정도 기억해줘야지. 그러면 그날 공연에서 기억나는 가장 팬 경희대. 어, 그렇지. 경희대. 경희대. 나도 지금 보시고 있어. 경희대. 무슨 부라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지금 보고 계시면 네, 저희 글 남겨주세요.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세요. 정말로 저희 기억해요. 나 기억나. 저희 기억해요. 가라주쿠 첫 공연 실패. 어. 그날 우리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간 사람들이 처음으로 신주쿠가 아닌 어. 신주쿠가 아닌 것으로 알고 했는데 딱 그때예요. 카페는 좀 크게 걸렸어. 맨 처음엔 자전거로 시작했지. 그렇지. 어. 자전거 타고 오는 경찰서로 시작하다가 경찰 왔어. 경찰차 두 대가 먼저 왔어. 아, 두 대 먼저 왔어? 막 따졌어.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하얘가 승마생, 승마생 맛있다. 승마생. 그건 아까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경찰차 두 대가 더 왔어. 그걸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한국의 그 뭐 그거 여권 그때 처음 됐어. 그때 그냥 싹싹 빌었지. 그 계속 빌었는데. 어, 맞아요. 아 정말로 냉 웃으면서 계속 냉철하게 웃으면서 아 그러니까 경찰차 한번 가시죠. 있었어 이제. 아 알겠으니까 경찰차 빨리 가시죠. 그러니까. 경찰차 타가는 거지. 근데 형만 혼자 나는 너희들이 뒷땅 타는 줄 알았다? 그래 탁딱 닿는 거야. 바로 출발해. 나 너희들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웃고 있어. 너희들 열심히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얘들 그냥 이러고 있어. 아 나 엄청 많은 거지. 그리고 일단 내가 경찰서에 도착해가지고 혼자 있었잖아. 독방에 가서 독방에 내가 1시간 정도 있는데 애들이 안 와. 안 와?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대한 거야? 용화 형은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써서 의심을 받았었어요. 경찰이 저한테 오셔서 제 이름 뭐냐고, 제가 정용화 맞냐고, 자기 이름 모른다고. 내가 그 비행기에도 썼었는데
경찰서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정이 적힌 종이를 30장 가져오는데 한자 빽빽히 적혀 있는 30장. 그렇게 많아서 정부 정장 다 가져와가지고 뭐냐 이 중에 찾아라. 찾았다. 갑자기 아 피곤하지 않냐? 처음엔 자고 가라는 거야. 집 없는 줄 알았어. 자고 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도착했어. 애들 도착해가지고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들어오는 거야. 너무 진짜 너무 잘해줘. 그러더니 아, 난 완전 심각하게 이렇게 막 했는데 옆에서 사진 찍는 애들 자기들끼리 셀카하고 있잖아. 경찰서 왔다고 사진 찍고 있어. 정인이 형.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여권을 가져와서 풀렸다는. 마지막 인사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 뒤에 요요기 공원 하라주쿠 그 옆에서 또 공연했었는데 경찰차가 또 지나갔지. 우리를 보고 한번 쓰고 내 생각엔 뭐야 딱 가다가 봤어. 우리를 한번 섰었어. 서고 아이 봐주자. 다시 가 안 기억날 것 같아. 뭐냐 이거 기억나지. 근데 정신이는 나랑 스트리트 라이브 같이 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어 진짜. 그거 없을 때 우리 김학도 막 그런 적 있잖아. 맞아. 그때 너무 잡혀. 그때 나 막 우리 셋이 있을 때 뒤로 하고 너무 크게 나와. 비 안 온다 그랬는데 분명히 비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갖고 클럽 공연 끝나고 연습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동현 형이랑 저랑 둘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민재 형이랑 민혁이랑 우산을 가지러 왔는데 제가 완전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패드만 잘 쓰고 있었고 동현 형은 아마 그래 좀 추웠을 거야, 그렇지? 근데 너희는 비를 막고 있었어, 그럼. 비상이 넣고 악기 다 조져갖고 망가졌을 거야, 아마. 맞아. 고장난 베이스로 클럽 공연이나. 아, 그래서 소리가 나네.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그래서 정신만 계속 흔냈네. 베이스가 물에 젖어갖고 젖어갖고 계속 뭔가 이상해졌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번엔 어떻게 했어? 드디어 버스를 탔어요. 근데 제가 돈을 딱 넣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뭐 손님 탈 때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일본 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친절해서 저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패드가 물이 보인 걸 모르고 이렇게 감사해서 돈 넣고 아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기사 아저씨 머리에 다 이렇게 젖어. 근데 우리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담아내려면 너무 오래 걸려.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 절대로 이거는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되고 밤을 새셔야 돼요. 아무튼 그때 그 추억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음악으로 표현하는 음악으로 우리의 첫 타이틀곡 나올 내로. 아 나 진짜 영어로 그 영어로 불렀잖아. 아 영어 진짜 영어로 부르자. 영어로 부를까? 네 영어로 불러도 되죠. 영어로 부른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국어가 기억나? 솔직히 영어가 기억은 다 나지. 나 얼마나 그럼 고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나.